BGF 리테일. BGF 리테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3만 4천 원. 13만 4천 원. 예. 비중은 30%. 비중은 30%. 예. 네. 지금 저 가격이 좀 바닥 끄는 것 같은데. 왜요? 왜 바닥인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왜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요? 조금만 가격대를 지금 보니까 10만 원 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10만 원의 지지를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있었을 때 일주일 정도 지지받는데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고요? 아, 그런가요? 아니,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 저도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바닥 끊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이걸 뭐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질문하냐면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추가 매수하면 되죠. 근데 바닥인 것 같다라는 말을 남한테 설득도 못 시킬 정도의 내용이면 지금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냥 막연한 거 아니세요 지금 혹시? 여기가 바닥이라는 이유를 지금 남도 설득을 못 하잖아요. 여기가 왜 바닥인데요라고 여쭤봤을 때 확실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지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4일 캔들 5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 동안에 1년에 250개씩 캔들이 나오니까는 거의 뭐 735, 274 해가지고 1750개 정도 되는 이 캔들 중에서 딱 5개 지지하는 걸 보고 지금 바닥이라고 하시는 눈 그걸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증거가 적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양인데 시청자님과 내가 물린 거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만 30% 빠졌으면 20% 빠졌으면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 있고 저 고점 대비해갖고 이마에 50%라도 빠졌는데 바닥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닥이라고 하면 결국 올라가야 바닥인 거잖아요.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바닥인지를 몰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기 전까지 바닥을 모른다? 어쨌든 올라가면 바닥이 되니까 지금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갈 자리가 바닥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닥이려면 여기서부터 내일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안 빠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안 빠진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도 지금 잘 모르시겠죠? 그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바닥이 아닌 거예요. 시청자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게 바닥이 아닌 거라고요. 그냥. 바닥은 누가 봐도 바닥입니다. 여기서 안 떨어진다는 게 딱 보여요. 시청자님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아니요. 아니요. 지금 밖이세요? 아니요. 집입니다. 아, 집이세요? 집에 지금 보면 마룻바닥을 보시면은 바닥인 것 같으세요? 내가 걸어가다가 뭐 어디 맨홀이라든가 구멍에 어디 뭐 빠질 것 같고 바닥이 무너질 것 같으세요? 지금 방바닥을 보면 어때요? 방바닥을 보면 바닥 같아요? 뭐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 바닥이죠. 바닥이죠. 그죠? 왜 바닥입니까? 네. 평평하잖아요. 예. 안 내려갔잖아요. 안 내려가잖아요. 시간이,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조금.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안 내려가는 걸 적어도 눈으로 몇 번을 봐야 되는데, 5일 보시고, 시청자님, 5일 보시고 바닥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가가 이때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5일 보시고 바닥인 것 같다라고 여쭤보시면, 지금 조금 보고 바닥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지금 이게 종목이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전고점 대비해갖고 지금 1년 반 동안 빠졌는데 5일 만에 어떻게 바닥을 잡아요. 공사 지을 때 우리 아파트 공사 짓는 것도 바닥 가는 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보세요. 주식은 원래 바닥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들랑 적어도 여기서 더 안 떨어지는 걸 6개월 이상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막 쌍바닥을 그리든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든지 뭔가를 하는지 그렇게 한번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세요. 시청자님 잘 보세요. 여기 지금 2023년에 4월에 TV 보고 계세요 혹시? 예. 2024년 3월, 올 3월이랑 4월에도 여기서 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바닥 아니었습니까? 시청자님 말한 대로라면 여기도 바닥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바닥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저기가 바닥인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바닥인가 확인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거 확인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잖아요. 바닥이 아니었네 하고. 근데 저 3개월 안에 추가하면서 한 사람들 지금 어떨까요, 심장이? 지금 여기서 추가하면서 했는데 바닥 아니면 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내려가면 뭐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비중을 함부로 늘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충분히 잡을 때까지 기다려라. 특히나 BJ 브리테일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실적 정말 좋아지고 있고 좋은 기업은 맞는데 시장 사람들이, 시장에 참가된 사람들이 반도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손들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아유 야 이거 내려가는데 꼴보기 싫다, 손들어야 되겠다, 팔아야겠다 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 나가니까는 집어 던지고 나가니까는 당연히 주가가 쌀 수밖에 없어요.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나가는 행렬, 사람들이 나가는 행렬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끝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건 바닥 쉽게 못 잡습니다. 일단 심리가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맞는데 바닥 잡는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잡으면 바닥이 여기가 되는 거고 9만 원이면 9만 원이고 8만 원이면 8만 원이고 안 떨어진 건 6개월 정도 봅시다 좀. 되셨나요? 지금 그러면 홀딩을 해야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